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경과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행복한 주일 설레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본당 헌당과 237 복음화를 만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름 찬송하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6주 동안 각 처소에서 성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본당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곳곳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해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삶 속에서 천국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영적 성장과 현장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반드시 성취될 원단의 말씀을 주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237 빈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치유와 서밋 빈곳의 현장 살리는 영적 의사요 삼중직 대사로 세워지는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작정 헌금 한 구좌 미리 드리기 운동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의 언약적 미션인 본당 헌당에 아름다운 원리스를 이루게 하시고 이 성전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복음을 전파하는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예원의 산업인들에게는 로봇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본당 헌당과 237 나라 복음화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오대양 육대지에 파송된 예원의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선교 경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세우신 여러 교육자들과 직분 맡은 모든 청지기들이 여호수아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이 52주 강단과 완전 원리스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게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본론 인생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대학 청년들이 무너진 교회와 현장을 살릴 영적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셔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현장을 살리는 각 분야의 237 리더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맡고 계시는 많은 직분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적 세임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목회자가 힘을 얻고 중직자가 세워지며 렘넌트가 살아나는 제123 알류치시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말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을 대언하실 때 100%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가페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붙잡는 행복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큰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작정 헌금 1구좌 미리 드리기 퍼스트 무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해 믿음과 헌신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17일까지 3,500구좌 이상이 헌금됐고 이에 본당 헌당의 결실을 맺을 날도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 1인 1구좌 미리 드리기에 동참함으로써 본당 헌당의 축복을 앞당겨 누리고 237 복음화의 응답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교구별 원리스 소통의 시간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이번 소통의 시간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되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교구별 원리스 소통의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올해 사역의 비전을 붙잡으며 함께 복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10주 훈련반이 다음 달 7일 개강합니다.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창세기와 출애굽기 등을 주제로 주일과 목요일 주 2회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성도는 온라인이나 교구 전도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역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이번 주부터 현장예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예배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주일예배를 비롯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모든 정규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현장예배 시에는 커버넌트홀, 원리스홀, 비전홀을 순차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초등 렘넌트를 동반한 성도님은 본당 자모실과 원리스홀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고 완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237 서밋 헌금, 감사 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 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헌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영실 수입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장 목사님과 함께하는 렘넌트 위원회 교사 세미나가 지난 17일 커버넌트 홀에서 열렸습니다. 렘넌트 위원회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렘넌트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교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언약과 비전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개혁공보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열렸습니다. 이사장이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사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후 이어진 회의를 주재하시며 상정된 주요 안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악기를 또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악기인 이 백파이프를 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비전홀 또 원리스홀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우선순위를 가집시다. 이것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법원에서 내리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석비 살균제 이 사건인데 서울지방법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이 가석비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이제 기소된 대기업의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중요 성분이 폐 손상을 일으켰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그랬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국민의 이 정서와 거리가 너무나 먼 그야말로 형평성이 그야말로 이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이 코로나19에 걸린 뒤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큰 물을 일으켰던 인천의 학원 강사는 징역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역을 방해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낸 신천지 이만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법이 아니고 판결 내리는 판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세대 따라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가 내일의 거짓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모순적인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바뀌는 세상 가치가 아닌 영원 불변의 이 절대 가치를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 불변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비유와 그물 비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영계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대표적 기념비적 그야말로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증거 있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문화 배경을 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약탈 강도가 범민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이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땅에다가 묻어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것이 다 이렇게 숨겨두는 방법이 이 항아리에 땅에 숨겨두는 방법인데 보물을 숨겨둔 주인이 그야말로 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잃지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 죽었다 라든가 또는 무슨 난리로 인해서 죽었다든가
병이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요. 뭐냐? 아무도 이 보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보물은 그 땅 속에 영원히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에 이 유대 법에 의하면 이렇게 감추어진 주인 없는 이 보물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지만은 그 땅 주인에게 반을 내놔야 돼요. 재산 반을, 그 차던 그 반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다시 그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놓고 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자기 것이 됩니다. 100% 자기 것이 돼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그대로 숨겨두고 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기뻐하면서 그야말로 너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남의 땅 빌려가지고 그렇게 농사짓는 시세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뭡니까?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이 순간부터 뭐요? 이 농부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아무 부러울 게 없어. 너무너무 신나. 콧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 영적으로 천국을 그렇게 발견한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화밭에 밭가는 그 밭에서 큰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기뻐한다. 이게 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걸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면, 영적 은혜를 알게 되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나게 되면, 이것이 결론 나게 되면, 이것을 맛보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 참 평안, 이게 쫙 흘러 넘친다. 아멘. 마스크를 썼지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는요,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이번에 대통령 임직을 하면서 어느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동영상을 봤어요. 아멘을 에이멘이잖아요. 에이멘. 에이멘이라든 에이멘 앤 우먼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을 확실히 아멘을 안 하고 목사가 말해, 그 보수 그것도 30년 먹겠다는 목사가 아멘 안 하고 에이멘 남자라 그러지. 에이멘. 한 남자 또는 여자. 아멘 앤 우먼. 이렇게 끝내더라니까. 썩었어요. 썩어. 기독교가 다 썩었어요, 지금. 아멘 또 제대로 못해. 아멘 또 몰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이 뜻이는 목사가 그것도 공직선상에서 대통령 축하한다면서 Amen and Amen. 야, 참 얼마나 다르겠는지 몰라. 이 사람들 뭐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목사면 뭐합니까?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본문에 보면 잠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 가치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인 줄 알고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보화가 감추인 줄 알지 못하는 밭 주인은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아주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돌았나 저거 미쳤나? 뭐 그 산에 너 밭이 그렇게 귀하다고 다 팔아가 그 밭을 사냐? 과연 그 밭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살 정도로 가치가 있나?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달랐어요. 밭 주인이 뭐요?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 우리는 봤어요. 절대로 안 믿는 거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인생을 다 들여서 불신자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놀러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에서 미쳐가지고 같은 가족인데도 이해 못해요. 미쳤어. 남편이 아내 볼 때 미쳤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보화밭을 발견한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학문이 최고요. 그저 박사가 몇 개 됩니다. 가문이 최고요. 율법이 최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구원 얻고 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뭐라 그럽니까? 모든 보화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아무도 몰라.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몰라. 이거 누구 아느냐? 이 그리스도 아래 올인된 사람 알아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 이거 아는 사람이요. 의외로 없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어. 미쳤다, 저거 예수의 저거. 올인. 몽땅 올인. 주위에서 봐도 올인. 그 소리 한 번은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 이해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올인. 무슨 소리 상관없어. 이단 삼단 오단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발견하면 내 손해봐도 괜찮아.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아멘. 그 정도 돼야지. 보험의 능력이지. 그게 불신자하고 종교인들하고 우리 차이점이지. 몰라. 이거는 아무도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요. 비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축복을 실제로 맛보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축복을 맛보았던지 빌립보 3장 8절에 지금까지 자신에게 소유하고 있던 모든 그 어마어마한 것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 알아간 이게 다 방해다. 이게 방해. 이 지식이, 이 물질이, 이 배경이, 이 백그라운드, 학벌이 이게 도리다. 방해가 된다. 해로 여기고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 사람이 원래 율법의 대명사 아닙니까? 세례반 때려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 BC AD 쫙 갈라지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예언교회에 나왔어.
이전과 이거 쫙 갈라져야지. 아멘. 갈라져야지. 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합동청 목사였어. 이 발견, 예수가 그리스도라. 66권 성경이 말하는 게 전체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 하나는 비밀이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66 신학이 아무리 막 신학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책을 수백 권 써도 그거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면 돼요. 절에 가야 돼요. 마음의식 그리스도면 우리가 마음에 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 자, 이것이 뭐요? 각인 뿌리 체질화 확 돼야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이렇게 되면요, 나머지는 다,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서론이요, 서론. 그 이따가 없어질 겁니다. 잠깐 기분 좋다. 다 없어질 것 때문에 딱 눈물, 피눈물 솟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좋았던데, 이제 피눈물 솟는 거요. 자, 눈앞에 나타나는 거 모든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일희, 일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좀 돈 좀 벌었다고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산다고 교만해집니까? 뭐 좀 손해 좀 봤다고 좀 궁핍에 졌다고 그 억울합니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사역 때문에 사골세 살아봤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티코를 타봤습니까? 내 능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봤습니까? 손가락질 당해봤습니까? 그것이 불편합니까? 억울합니까? 아깝습니까? 그러면 답이 안 난 거예요. 행복에 대해 행복. 아멘. 조롱하는 것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 제가 듣고 다 다니니까 정 목사 쇼하냐 왜 그러냐. 교회 지을 때 너무 어려웠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 이 목동에서 와서 이 교회 지을 어려울 때 조롱을 호텔에 목사들 모임 가면 조사를 해. 중형교회 들어가는데 조사를 해. 어느 목사도 봉고 타고 티콘 안 온대. 티콘은 나 목사요. 목사는 티콘 타고 안 오는데 봉고 타고 오더라도 거부당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우스워. 더 확인되어져.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는 싹 다 서론이요. 계속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깨끗하게 계속 사고서 살게 상관없었어요. 거리 안에 할지라도 상관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 아세요? 더 달라 할 게 없을 만큼 줘버려. 아멘. 한번 바닥을 한번 치보라고. 더 내려갈 데 없는데 그 다음 올라갈 길밖에 없어요.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기지 아니하노라. 올인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지.
그렇지 않는 분들은 막 부담스럽지.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지요. 뭐 하는 소리로 들리겠지요.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인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막 세상 말로 하면 막 인간으로 갈 때가 다 가본 사람이에요. 다 가봤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떨어졌어.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예수 거짓말하는 생명 그 절대 가치를 발견했으니 내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놓을 도전이 된다. 생명 살리는 응답의 진리. 실제로 본인이 생명을 내놓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이 가치. 그것도 억지 아니에요. 억지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육신적으로 말해도요,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근육이 필요한지 아세요?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저는요, 이 원래 이게 이 막 뛰고 걷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계단을 늘 올라가서 지하 3층 차대놓고 늘 14층 걸어 다니는데, 한 5층쯤 올라갔는데, 이 오른쪽이 약간 저래요. 괜찮겠지 하고, 뭐, 이게 운동할 괜찮고. 그러고 한 몇 달 지났는데, 이거 한 5층, 아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 부인병원 가보니까, 약간 디스크 쪽에 허리 쪽에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약간 좀 이렇게 흡착이 온 것 같다. 아이고 주여, 일주일 동안만 올라가지 마세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제 오늘 내가 못 올라가고. 야, 이거 마음대로 걷고 뛰는 게 이게 진짜 내가 건강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 신경이 수억입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우리가 몇 개를 신경을 사용한 뇌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3억 개를 사용한답니다. 사용하는 게. 나는 감사할 거 찾으려면 끝도 없어요. 이런 것도, 일어서는 것도 감사하세요. 디스크 걸리려면 일어서지도 못해. 디스크 별거 아니, 이만큼만, 약간만 이렇게 가까이 가면 걸려요. 마음대로 이럴 수가 앉아고 걷고 못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상기진 거 많을까. 한번 걸려보세요. 그러고 아멘 아빠 본 사람 알아. 그렇지 아멘. 감사. 일었을 때 감사, 앉을 때 감사, 화장실 가서 감사, 밥 먹고 다 소화되면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라, 신말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안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다가 보니까 뭐 다른 거 다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얕은 생명 찾았구나. 서리 같은 형편없는 나가, 내 같은 존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니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했던지 손양 목사님은 자기 동인이와 동신이 자기 아들을 쳐 죽인 그 강도를, 그 살인자를 아들로 삼았어. 양아들로.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했던지.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래도 그 아들, 양아들. 내가 동인이 동신이 무덤 다 가봤잖아요. 그 사랑의 원자탄. 본인이 사랑의 원자탄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정도까지, 그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주익철 목사님은 한 번 좀 끝이다. 복음을 위해서 일사가고 생명 하나 던져도 괜찮다. 다 숨겼잖아요.
없어졌습니까? 천국에 멸류관수가 앉아있다니까. 철학자 니체가 무신론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회자 아들이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저것들 기쁨, 감사 그런 거 없어. 단순한 말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 인생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달라요.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세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뭔가 세고 있어. 부활을 발견한 그 기쁨,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감격, 종교생활하다 율법생활하다가 빠져나와서 복음 깨닫고 충격받은 그 기쁨, 영계에 나와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 듣고 변화된 그 기쁨, 그 충격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만민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어느 날 알았어. 어느 날 예수가 그리하는 사실을 알았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딴 사실을 알았어. 그때부터 다릅니다. 그때부터 문제, 사건, 사람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완전하게 목격이 깨발해서 오케이. 원수 없습니다. 다 용습니다. Anytime,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와도 문제 아니에요.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촥 비춰주니까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 영혼의 이 질병, 정신의 질병,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다. 이런 보좌의 축복을 맛보면서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삶을 이제는 살게 된다. 이런 영적 세계를 먼저 누려야 육신 세계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바꾸어야 세계를 바꾸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혼의 응답을 맛본다는 말씀이죠.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멋진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 비유는요, 감추인 보화와 함께 상둥이 비유라. 그만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두 비유, 세상에서 지극히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기뻐하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두 사람이 다 그 가치를 인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나 내가 사실적으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서 다 순교당해서 목을 내놨어요. 목을. 재산을 드렸다 정도가 아니라 목을 내놨다니까.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이 진주 장사가 세상에서 뭐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 다닌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소중한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알아가라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 한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맛보면 맛볼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더 깊은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입니다. 다 같은 예수 아니요. 어떻게 이런 비밀을 맛볼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이 실패다는 것입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 심령 속에 임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각종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조금씩 좀 더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가족이 왔다. 새가족부터 새가족 사주 교육, 그 다음에 10주 교육, 또 훈련반, 사역자반, 조장반, 끊임없이 중직자 대학원, 알류 중직자 학과, 각종 훈련 본부 집회, 계속해서 훈련. 맛을 봐라, 맛을 봐라.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 이런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무슨 시스템이, 훈련 시스템이 있어? 없어요. 우리만 있어, 우리만이.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뭐요? 축복 받은 자들이 축복이에요, 진짜. 이렇게 다 상을 차려놨으니, 이제 책임은 여러분이 달려있어. 먹냐, 안 먹냐? 부잣집에는 아무리 채워놔도 맛을 몰라. 가난한 집은 간장 하나만 팔아다 그 된장국 하나에 서로 맛있게 먹는데 무엇을 맛을 몰라 다 차려놓으니까 전지를 몰라. 영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47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것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의 그물을 계속 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야말로 영적 문제가 시공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그야말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영적 재앙이 지금 전 세계 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개인에게 영향을 입혀가지고 개인 재앙, 시대 재앙까지 쫙 그대로 놔두면 뭐요? 보면 50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불무불에 다 던져져. 다 가라지야. 자,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재앙을 막아야 하는 뭐가 있습니까?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 사명. 복음 깨닫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 우리가 올인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237 나라 복음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현장의 빈 곳을 채워나가는 우리에게 일심전심으로 이것은 실제로 지속되어야 된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지 말고
제가 본당 헌당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도 237 나라 복음화 때문에 본당 헌당이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영적 이 활력을 가지고 237 나라 사는데 확 이게 선교사들 개월도 와요. 뭐 파키스탄이 지금 뭐 어디 뭐 신학교 지금 주음으로 막 예배되는 장면들 여기 강사가 강의하고 그 안전 목사들이 한 메시지 듣고 그다음 전부 저 인도에 막 복음 지금 현재 막 진행되고 있어 주음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 열정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전 세계 구석구석 빈자리에 복음을 지금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작가인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놨어요. 음악가가 박자와 리듬 감각을 정확하게 가지는 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리듬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 리듬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시간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삶의 시간표를 그렇게 맞춰야 된다. 237 나라 복음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봤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일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된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게 교회의 명령이에요. 아멘.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지켜자고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야 돼요. 전 세계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하나님이 6.25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평양 확 다 흩어버려 한국까지 부산까지 다 보내본단 말이에요. 자 디아스포라 만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냥 다 흩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가정에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라고도 알아서 하면 알아서 기어 직접 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줘. 아멘. 그래서 영적 리듬 박자 맞추면서 응답을 체험하는 언약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이 말 누가 했냐? 전략의 달인인 제갈공명이 했어요. 제갈공명이 적을 계곡으로 유인해가지고 화공 불로서 확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들을 기가 막히게 이 계곡으로 유인을 쫙 했는데 화공을 확 칼라는 순간에 하늘에서 손앞에 확 내려왔다 불이 다 꺼져버려가지고 실패할 때 한 말이에요. 무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맞아야 되어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짱 헛수고요. 인생 헛수고라. 그 나라 헛수고라. 그 모임 헛수고라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이에요, 138.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되다, 이것이. 이것으로 결론난 인생,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사는 사람,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 2021년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절대 가치를 붙잡는 본당 헌당과 237 복음화의 주역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기에 올인하는 결단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 헌금과 본당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순교 헌금, 미자 헌금, 본당 헌당을 위해서 드린 이 예물들을 하나님 은혜로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이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로 가정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당 헌당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역민족 세계사회인데 오래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헌신한 모든 가정가정들의 영적인 헌신을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이 백배로 갚아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를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이여 직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인생 작품이 되는 청지기 직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새 생명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허정임 성도님, 전상근 성도님, 이순성 권사님, 최미경 성도님, 김길준 권사님, 송중곤 성도님, 정경순 지사님, 나윤재 청년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할마라 생명체 기록하시고 여우견화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생의 모둠적일 자 이제 해답 찾는 생애 최고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이성순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조희영 권사님, 강예랑 지사님, 조준영 지사님, 김나윤 지사님, 주영의 지사님, 주께서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전도자의 주사는 상급 영역 지력 체력 경제리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 인도자를 따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유일성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본론 인생이 되며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 삶의 시간표를 온전히 맞추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본당 언덕 작정헌금 일구자 미리 드리기와 대교구별 원리스 소통의 시간을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선의의 역사하심이 한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과 사유에 파송했나 모든 성사님들 해외지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